경기도의 한 애견 카페 진입로에 2m 높이의 울타리가 세워져 손님은 물론 직원 출입도 막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한 애견 카페입니다. 땅주인이 지난달 28일 새벽 6시쯤 느닷없이 설치한 겁니다. 양측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하!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어딜 가고 있냐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 카페에 지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카페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도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가서 한번 다시 어떤 문제인지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저 입구란 말이에요. 저기부터 저기까지가 입구예요. 이렇게 도로에서 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입구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산 주인분이 그 상속을 받으셨나 증여를 받으셨나 그래요. 바뀌었어, 산 주인분이. 원래 어떤 할머님이셨는데 젊은 분으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 길을 막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올 때부터 도로였으니까 제가 여기 인수한 지가 이제 4년 됐나 그럴 거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도로로 쓰던 데니까 전 당연히 여기 도로인 줄 알았죠. 아니 누가 봐도 도로잖아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이게. 근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이 산주인의 땅이라는 거예요. 측량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 그럼 비용이라도 드리겠다. 아니면 산을 좀 일부 파셔라. 판매를 하셔라 차라리. 돈을 좀 넉넉하게 드리겠다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절대 싫으시대. 그러더니 오늘 측량을 했어요. 펜스를 치겠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치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막아가지고 저기까지 치겠다는 거예요. 펜스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차가 아니라 사람도 못 지나답니다. 사람도. 아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 땅이 맹지가 됩니다. 맹지. 맹지가 뭐냐면 부동산 용어인데 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해요. 근데 저기가 지금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식품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근데 허가를 내줄 때 이게 만약 맹지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기가 맹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가를 낸 거고 분명 그때 당시 허가를 냈던 공무원분들도 이게 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허가를 내준 거란 말이에요. 아 참. 근데 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모르죠. 저는 인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이 매장에다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자 오늘이 27일이란 말입니다. 오늘이 27일인데 여기 28일부터 펜스 설치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물론 제가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보고 뭐 해야겠지만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이번에 이 산을 증여받으신 분 중에 두 분이 증여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야. 나름 또 그 협회에서 임원도 하시고 저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덕목이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분 찾아보니까 또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원수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막아버린다고? 아 나 참. 사실 여기 내일 막아버린다고 하시는데 내일이 주말이라 저희가 손님이 많을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도로를 다 펜스를 차단해버리시면 차는 둘째치고요. 사람이 못 지나다닌다고 사람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 펜스 위치가 여기서부터 쭉 와서 여기도 치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도 치고 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펜스가. 그러면 아예 뭐 통행로를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포장도로를 막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상 도로로 해가지고 이 땅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단 사유지니까 막는 건 막을 수 없다. 대신에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통행권을 얻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 민사소송하면 1년이 넘죠. 그럼 1년 동안 저 매장을 제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고 1년 동안 이 건물을 쓰지 않으면요 건물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면 금방 사가요. 아 그래서 사실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좀 정신없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상대방 분도 아 제가 되게 힘든 사람이라 그러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면 아 돈을 드리면 되니까 저희가 여기 명의자분은 사모님은 의사 선생님이야. 그것도 꽤 저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 병원을 찾아가 볼 건데 나름대로 꽤 그래도 그 학회에서도 임원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남편분은 또 변호사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때 말씀하실 때도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내 남편 그리고 변호사야. 나 의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저희 매니저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되게 지금 막막합니다. 사실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혹시나 이 사실상 도로 관련해서 어떤 그 펜스를 막을 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법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 중에 제가 가장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매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예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뭐 뛰어놀 수도 있고 저녁 때면 이제 뭐 한강라면이나 이런 뭐 라면을 판매하거든요. 카페 음료도 판매를 하고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매장이고 보시면 뭐 루프탑도 있고 실내는 뭐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이렇게 라면 판매기가 있습니다. 아이돌 투어에서 한번 오셔가지고 라면을 드셨던 뭐 그런 사진인데 그냥 라면 한강에서 먹는 것처럼 이제 잔디밭에서 라면 먹고 뭐 그런 거예요. 돗자리 깔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이제 루프탑을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이런 기분 좋은 매장 소개를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아무튼 저녁 되면 여기가 그래도 야경이 괜찮아요. 앞에 뭐 걸리는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뭐 잘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시면서 연인들과 추억을 나누고 그런 장소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많이 담긴 매장입니다. 제가 오픈할 때도 여기 거의 뭐 한 두세 달은 붙어 있었고 애견인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 여기서 뭐 이제 오후 되면 뛰어놀고 저녁 되면 연인들이 와서 추억을 만들고 뭐 그런 매장입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그래도 막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오픈하고 나서 처음에 막 광고를 많이 할 때는 매출이 거의 2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매장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금전적으로 큰 이득이 있는 매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떨 때는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한테 그런 큰 추억을 만들어줬던 매장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대형 매장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변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준 그런 매장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있는 그런 매장이에요. 여기서 뭐 연예인분들이 뮤직비디오도 많이 촬영하셨고 방송 촬영도 많이 나가고 그랬던 매장인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사실 지금 이 매장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지금 뭐 그냥 그래요. 처음 오픈할 때만 해도 이 동네에 대형 카페가 저희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장사가.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죠. 잘 되니까 대형 카페가 여기 진짜 그런 거 생길 때가 아닌데 주변에 말도 안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출이 그냥 그렇고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도 이 매장을 유지를 못하면 이게 사실 제가 아니라 저기서 근무를 해주고 있는 우리 매니저나 팀장들이나 직원분들의 어떤 생계인데 이게 그 생계의 수단이 또 없어지잖아요, 일시적으로. 물론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또 좋은 데를 찾아가시겠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지금 6년, 7년 된 직원들도 있어요. 여러 개 매장을 관리하던 친구들이 지금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매장을 줄이면서. 근데 여기마저 닫아버리면 관련 직원들을 제가 데려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이 산주인이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매장이 크다 보니까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결혼한 애아빠도 있고 회사에서 6, 7년 벌써 근무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아, 좀 그들의 생계 정도는 저희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여기를 당장 내일부터 막아버린다고 하면 막막하네요. 제가 일단 그 산주인분이신 여자분을 만나 볼 예정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악상황이니까 감정을 내세워서 강하게 가야겠죠.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이렇게 막 아 잠깐만 손님 먼저 들어오시니까 잠시만요. 눌러도 돼요, 이거? 네. 끊어질까봐.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파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펜스가 쳐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미 다 쳤고, 그래서 이걸 막으면 이제 차량이 통행이 안 돼요. 지나갈 수가 없어, 차량이. 우리 매장은 저긴데,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다고. 사람도 지나가려면 이쪽으로 와주세요.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길로 가서, 막혔는데 여기 어떻게 지나가? 아, 요렇게, 요렇게 쥐새끼처럼. 자. 야, 이렇게 해서 뒷길로 뭐 사람은 갈 수 있네. 그래도 다행히. 야, 다행입니다. 사람은 일단 위기일수록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못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일단 지나갈 수는 있다는 점. 하나의 우리의 또 긍정적인 점이 있네요. 들어오면서 길도 운치가 있어. 왜요, 사장님? 여기 지나가기만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 지나가서 돌려 나오게 일단. 네. 예, 돌려 나오시라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쪽도 막았나, 지금? 가볼게요. 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대편은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와, 여기도 막혔네? 야, 여기도 막혔어. 에휴. 아이고. 이봐, 이거는, 이게 붙인 지가 언젠데, 이거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걸 왜 붙여놓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이래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이쪽도 보니까 지금 펜스를 이렇게 쳐놨어요. 일로 들어가는 길이 원래 우리 주차장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자,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면 원래 저희 그 매장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야, 이걸 또 이렇게 펜스로 막아버린다. 여기 이렇게 펜스로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잠깐 이제 열어놔 주셨어요, 차들 나오라고. 근데 이제 막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막으면 우리는 뒤에 주차장도 못 써. 또 이쪽도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여기도 이렇게 이제 펜스를 막겠다는 거죠. 기둥이 여기 하나 더 있네. 이것도 이제 막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사람은 뭐 아까 이 뒷길로 해서 쥐새끼처럼 들어오면 되고. 쥐새끼라는 표현은 제가 지금 이제 화가 나서 쓰는 표현입니다. 뭐 사람이 쥐새끼 같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막으면 이제 차량은 절대 못 지나다니겠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이게 현실이 되니까 참 난감하네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아, 큰일이네. 아,
야. 라면을 하나 먹어야겠군. 신기한 기술이란 말이에요. 불을 안 대는데 이렇게 물이 금방 끓지? 잠깐만 조심해. 잠깐 가만 있어. 여기가 애견 동반 카페다 보니까 가끔 정원에다가 실내를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유, 야, 뜨끈뜨끈하네. 좀 전에 썼나 보네. 개똥이나 씻으려고 이 카페에 차린 게 아닌데. 자, 어찌됐든 간에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야, 여기 차대 놨다. 이거 빼시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막으면 이제 못 나가는데? 혹시 공사가 오늘 몇 시쯤 끝나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내일 좀 넘어야 된다. 아, 4시 넘어야 된다고요?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심층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진짜. 아니, 지금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일단은 뭐.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우리가 마을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뭐 법적으로 뭐 통행법규 위반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물리적으로도 막으면 업무방해 뭐 걸린다고 하고 또뭐 와이프가 의사고 뭐 남편분이 뭐 변호사고 그렇다니까 뭐그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야, 이거 저거 막으면 진짜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애기도 뭐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아, 아니 뭐 매장 문 닫더라도 뭐 어떻게든 같이 일은 할수 있게끔 해볼게. 일은 할수 있게끔 하는데. 아, 난감하네. 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뭐 매장이 닫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사직을 하라 이런 건 아니니까. 뭐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거야. 아, 저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진짜. 돈다, 돌아. 아. 오.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앞으로 잘안 오네? 쫙! 어우. 그래. 이렇게 인생이 돌아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위기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이씨. 웃으면서 가야지. 알았어. 봐 보면 얘기해줘. 자,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지도에 이 도로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예전에 그 도로 현황이나 이런 거 알고 싶으시면은 카카오맵을 이용하시면 좀 편해요. 카카오맵에는 2008년도에 위성 사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가 저희 매장이고요. 자, 그럼 연도를 바꿔서 18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대로 도로가 있죠. 17년도는 위성이 없고 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죠.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쭉 넘어가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나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지금 21년도니까 10년은 그 기본으로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성사진 제공되기 전부터도 아마 도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 주민들 말로는 거의 한 20년이 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를 갑자기 막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자, 일단 펜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여기 자물쇠도 이렇게 두껍게 채워놨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써있죠. 이 펜스는 개인 소유 것입니다. 펜스가 뭐 개인이지, 뭐 이거 펜스 훔쳐갈까봐 그러나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길도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YTN에서 지금 취재를 나오셨어요. 이 통곡의 벽, 이 펜스를 촬영하러 나오셨고, 자, 일단 그래도 이렇게 뒤쪽은 지금 나무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은 가능하시다는 거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말했지만, 길이 운치가 있어. 나름 또 이게 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길을 내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네 이렇게 완전 여기가 그 옛날 염전 자리 저 뒤는 완전 염전이고 여기 이렇게 국어가 있어가지고 저거를 만약 저희가 쓰려고 한다 그러면 간척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펜스가 아 여기까지 이렇게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지금 막혀 있어 펜스가.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어. 주차장이 저기 있는데. 아 그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객수가 평일 기준으로 약한 2,500명에 3,000명 정도 이런 고객들이 왔다 가시는 매장이에요. 그래요. 네. 조금 더 발걸음이 이제 뜸해지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구나. 야, 이거 좀 좁은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아, 원래 이게 저희 주차장 가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예. 다 막아버리셔가지고. 자, 이제 여기 있는 매장 뒤쪽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저희 매장 말고 옆에는 이제 타일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어우, 좋다, 그림. 자, 이 집은요, 타일집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쌓여있죠? 타일을 여기에 적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예, 이 타일집에 사는 일인데, 여기는 더 심각해. 이 타일을 밖으로 이제 못 뺍니다. 저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타일을 밖으로 못 옮긴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진짜 어떡하냐. 야, 진짜 큰일이야, 여기는. 우리보다 더 심각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진짜 막막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진짜 심각해. 일단 한번 보실게요. 이게 타일을 이제 큰 대형 차량에 실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면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네. 자, 타일을 실어서 일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일로 나가야 돼요. 뒤에는 어차피 막혔어. 못 나가. 그러니까 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막아버린 거야. 야,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거 사람 지나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길을 지나가야 돼요. 예, 굉장히 깝깝하죠. 야, 여기 출퇴근하시기도 힘들겠다. 아이고. 자, 뭐가 문제냐면 일단 뒤에도 써 있어요. 이 펜스는 개인 소유 것입니다. 그냥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건드리면 이거 신고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건드려 볼까? 어. 이거 뜯으면 뜯어질 것 같은데? 카메라 없을 때 뜯는 걸로. 좋아. 자,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매장은 물이 안 나와요, 사실. 물이 지하수가 고갈돼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요 물탱크 보이시죠? 이 두 개에다가 이게 20톤인가 그럴 거야. 여기다가 물을 사다 씁니다. 물차가 와서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채우면 이걸로 한 5일 정도 물을 사다 써요. 근데 지금 물차가 이제 여기가 막혔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물이 지금 고갈됐을 거야. 이제 수도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피도 못 팔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도 사람이 통행은 둘째치고 이것 때문에도 지금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 갑갑하네 진짜. 뭔 38선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수도공사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물을 넣을 수 있는 수도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도를 이쪽으로 빼고 있죠? 아, 여기 오셨네요. 자, 이렇게 지금 수도를 길게 빼가지고 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아예 뭐 그냥 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고 사실 이 미관상도 아, 색상이 이거밖에 없나요, 사장님 혹시? 이 미관상도 썩 좋진 않네요, 일단은. 뭐 이렇게 공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뭐 장사를 하니까. 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나다녀야 돼?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수도가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 네,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탱크에 폐업해야 돼 지금. 커피도 당연히 안 나올 거고. 할 줄 아니? 아, 그래? 아, 이거 못하네요 제가. 예, 안 배워가지고 진짜 빌지간네 상황이. 자, 이렇게 배관을 빼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어찌됐든 이걸 하지 않으면 저희가 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장연장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 근데 이거 이쪽에 안 붙이고 얘한테 붙이면 이 펜스 주인이 또 뭐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르신이 일로 붙이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 아니, 일로 붙이는 게 좋긴 한데 뭐 저쪽으로 안 넘어가면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렇게 붙여야겠다 그러면. 네. 근데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혹시나 와서 또 뭐 난리치면 좀 이렇게 이쪽으로 붙이면 되죠. 뺄 수 있게 좀 예. 이렇게 지금 호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로 이렇게 빼는구나. 물차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때마침 왔네요, 물차가.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물차에 탱크로리가 와가지고 저희는 물을 사다 씁니다. 그래서 이 물차로 물을 못 채우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배관을 하나 만들어서 물을 여기서 밀어넣는 뭐 그런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하는 거예요? 아, 주차를. 네, 일단 여기 이쪽에 그냥 붙여서 주차를 하셔야 되고 가감차로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매장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앞에 펜스를 누가 막아놔가지고 갑자기 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유, 자,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짠 거 아니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고객님들이 이렇게 도신다고 입구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아, 반갑습니다. 하. 수업입니다. 일단은 입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통행이 되도록 만들었고, 이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손님들이 주차를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지금 펜스 앞쪽에다가 임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인데. 오, 자. 손님이 오셨네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갑자기 주차요원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주차요원을 두고 있어요, 지금. 도와드릴까요?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뭘 도와줘가 이렇게 해서 주차 요원을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차 단속을 하면서 교통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더 재밌는 상황이에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저는 이분이 이걸 도대체 막아서 뭘 하실까. 이게 이분이 이 산 주인이에요. 이 산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 펜스를 막으시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분의 목적이 내가 뭔지 드디어 알았습니다. 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환경운동가야.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존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다 지금 아스팔트를 까 뒤집어 가지고 흙을 붓고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려고 했나 했더니 이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죽이고 지구를 살리려고 이렇게 나무를 심고 계시더라고. 야 참, 자연은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야 이 나뭇가지 심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 스트레스다. 참 답이 없습니다. 예. 아스팔트를 다 까내신 것 같아요. 포장을 다 까내시고 이렇게 막 흙을 묻어가지고 나무를 심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 이쪽을 도로로 내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년 이상의 이 소나무들이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쭉 있어서 이것도 또 함부로 이게 20년 이상 된 그 뭐라 그러지? 나무 수목을 건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도로를 넓힐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를 도로로 만들려고 그래도 또 비용이 아 뭐 만만치는 않죠. 그래도 다행히 말씀드렸지만 길이 운치가 있고 아니 또 나무를 심으니까 그래도 이게 조경이 좋네. 기왕이면 좀 비싼 거 좀 심어주지. 얄쌍한 거 심어가지고 조금 멋이 안 나긴 하지만 네 뭐 그런대로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묘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그 이전부터 요 일대 이제 여기 시골분들이 묘지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묘지를 지금 이렇게 다 덮어버리셨네. 이거 좀 있으면 추석 때 성묘하러 오실 텐데 이거 매년 오시거든요. 추석이랑 설날 때 성묘하러 매번 오시는데 이거 추석 때 좀 봐야겠다. 이렇게 이거 고의적으로 지금 완전 묻어버리신 것 같아요. 봐봐요 한번. 한번 비춰주세요. 자 여기가 지금 이 파란색으로 지금 묻혀있는 게 묘지거든요. 고의적으로 지금 수풀을 덮어버리신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거. 이게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있어가지고 20년 이상 된 묘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덮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뭐 흙으로 덮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성묘를 지내시지? 이상한 상황이네. 원래 쓰레기터도 저쪽에 있었는데 뒤에 있거든요 쓰레기터가. 근데 지금 쓰레기장을 못 쓰게 돼가지고 급한 대로 일단 여기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당연히 이거 쓰레기차는 어떻게 오지 참? 야 쓰레기차도 못 오네? 아 쓰레기도 그럼 입구까지 갖다 내야 되네 지금? 야 그렇구나. 이거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근데 보시면 원래 저희가 쓰레기차가 일로 들어와서 이 쓰레기들을 회수를 해서 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들어오지 못할 거고 그러면 또 직원들이 이거를 다 일일이 아 그래서 이거 구루마를 얘들이 갖다 놨네. 이걸 여기다 실어가지고 갖다 놓으려고. 아, 야 진짜 너무하다. 아, 애견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데기 때문에 다 막아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살짝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 타일집을 출근하려면 길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타일집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펜스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임시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지나가실 때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시고 다시 닫고 강아지들이 뒤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도대체. 근데 이분들은 출근할 때 지금 일로 다녀야 돼. 이 타일집은 여기 진짜 여기 좀 있으면 문 닫게 생겼어요. 우리도 우리인데 여기 심각합니다 지금. 아니 타일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어요. 타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재고가 이걸 팔아도 밖에 팔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밖에 내놓을 수가 있어야 파는데 이게 판매돼도 지금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대부분이 발주를 받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에는 이제 일단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좀 진행 중이고요. 뭐 이제 경찰 고발이나 뭐 시청에 이제 요청하는 거나 행정을 요청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 산주인분 한번 만나 뵈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그냥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나무를 심으시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매장에 왔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짠! 펜스는 다 걷어냈습니다. 이제 이 펜스는 불법 구조물이라 다 보시면 여기 이제 펜스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이제 지나갈 수 있어. 자! 일로 가야 되나? 나무를 심었네. 아 이제 나무를 심어서 또 막아놨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두껍게 안 심었었는데, 야, 이게 펜스를 치고 나서 굉장히 두껍게 심었네, 나무를. 일단 육로는 내놓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막아버리셨네요, 다시. 오, 나무도, 야, 꽤 많이 추가를 했어요, 보니까. 저 안쪽까지 보니까, 저 안쪽까지 나무를 지난번보다 훨씬 추가를 많이 했네. 많이 추가됐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여기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제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국가 땅이래요. 국유지라, 여기다 도로를 내야 된다라고 건축가에선 이야기를 하고요. 녹지과에선 뭐라고 하냐. 이 나무는 20년 이상 된 이 소나무들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심은 주인을 찾으랍니다.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고, 이 주인을 저희가 지금 어디 가서 찾겠어요. 사실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나무가 좀 조그만 묘목이나 이런 거면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데, 바닥 보시면은 이게 지금 되게 큰, 이게 다 뿌리야 지금 이만큼이. 이게 다 뿌리라고. 이게 큰 소나무라 저희가 이걸 함부로, 사실 이게 뭐 경제적인 가치가 좀 있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임의로 뽑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녹지과에서도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전부 다가 이제 일로 왔죠. 얘가 옮겨왔어. 여기 땅에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새로 땅에다 심고 이렇게 흙으로 묻었는데, 이 밑에 공구리 쳤겠지? 이거 공구리 안 쳤으면 이거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이러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약간 밀리는 기분이야. 진짜로? 아니겠지? 어이씨, 말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배관이 지금 다 잘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KT랑 뭐 전신주에 이제 붙어 있던 그런 선들인데, 전부 다가 저기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을 요만큼 넘어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민원 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 전신주가 쭉 보여주세요. 일로 옮겨왔어요. 일로 옮겨 심었어. 파워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전봇대를, 웬만하면 저기 땅주인이랑 합의를 보거든요. 그 일화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상하면서 일화가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이분한테 그냥 요구 안 하고 이걸 옮겼습니다. 차라리 전신주를 들어가지고 저 선 다 끊어내고 일로 옮겼다고, 전신주를, 이 큰 거를. 진짜 지독한 땅주인이에요. 아, 저 흔적이 있네요, 아직까지. 저 전신주를 옮긴 흔적이 여기 보시면은 잘라내가지고.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가 그동안 보상 조치나 아니면 뭐 이 관리를 잘 못했거나 뭐 쓰레기가 쌓였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여러분. 시에서도 웬만하면 이거 안 옮깁니다. 그냥 비용을 좀 드리고 협의를 하죠. 협의가 안 된다고요. 옮겨, 이렇게. 시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물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 목적이 저렇게 나무를 심는 거. 예, 나무를 심으려고, 예, 이렇게까지 하신 것 같아요. 자연환경을 살리시려고. 아, 여기는 이제 매장 뒤쪽인데요. 일단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 차량들이 일단 들어올 수 있게는 환경이 조성이 좀 됐어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타일집 사장님이나 농민분들이 이제 오가시는데 큰 불편함, 뭐 불편함이 없진 않죠. 근데 어쨌든 왔다 갔다 통행은 하실 수 있게끔은 일단 저희가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앞쪽으로는 못 가고 이제 이 뒤로 가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이 산을 한 바퀴 삥 둘러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임시방편으로.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제 공론화를 시킨 겁니다만은, 사실 저희 매장은 저 통로가 막혔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지장이 있진 않아요. 뒤에 이제 타일집이나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강하게 공론화를 시킨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일대가 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는 절대로 여기가 개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뭘 짓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진짜 옛날 옛적에 저 땅에다가 이 땅 주인분들이 뭐 그때 말로 이제 딱지라고 하죠, 속칭. 딱지를 받아가지고 저기다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 길을 맹지로 만들어버리면, 앞에 산은 어차피 개발을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산의 길을 어거지로 막아서 맹지로 만들어버리면, 이 개발허가 난 땅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거 영위할 수 없는 땅이 되죠. 그럼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누굴까요?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그 땅을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사실 이게 부동산 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종종 있는 일이에요. 저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이고 도로 아니면 나무를 심는 거,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20년 이상 주민들이 통행로를 썼어. 그럼 민사재판을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막으면 누가 피해를 봐요? 뒤에 있는 타일집이나 농민분들이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본인들의 직업이 그래도 뭐 사회에서 상류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한 분이 변호사라고 하시죠, 남편분이.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산을 막으신 분들이 굉장히 배고프고 어렵고 뭐 그런 분들이었다 그랬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의도가 뻔히 보이고, 어떤 의도인지
지금 하는 작금의 행태를 보세요. 저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자기 땅에 어떤 그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이 뒤에 있는 땅을 맹지로 만들고 나서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이 사건의 내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은 충분히 어느 누구든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둥은 불법이 아닌가 보네? 펜스는 불법인데? 아무튼 일단 펜스는 불법이에요. 불법인 거 아시면서 친 거고 지금 다 펜스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정말 이 땅을 환경 때문에 이렇게 꾸미셨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심지 않으셨을 거예요. 경계선 쪽에는 굉장히 이렇게 들어올 수 없게 막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보여주기 식으로 나무를 심으셨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농민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뒤쪽으로 통로는 다행히 냈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도 이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끝까지 이 산 주인분과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재판? 야, 내가 재판 받았냐? 재판일 거냐고 그러고. 재판을 방청하러 온 거예요.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내가 항상 재판 받는 줄. 소감 어떠셨어요,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네. 변호인단을 3명을 법정에 세웠어. 물론 이제 변호인 선임계를 낼 때는 법무법인 뭐 여러 명 있는 데를 선임하면 이름을 여러 명 넣긴 해. 몇 명씩 넣어, 이름은. 근데 재판 날짜에 출석하는 건 한 명이야, 보통. 여러 명이 출석하는 경우는 어떤 정치적으로 좀 큰 사건이나 아니면 뭐 기업인들 사건이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진짜 역할이 필요해가지고 한 2명을 선임해서 따로따로 돈을 2번 냈어. 뭐 이런 경우에 2분이 나와. 근데 3명이 나오더라고. 우르르 해가지고. 저도 3명 나올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거는 때려 죽여도 징역을 안 가는 죄야. 네네. 쉽게 말해 작은 죄라고. 네. 맞아봐야 벌금이야, 이거는. 집행유예 나오기도 힘들어. 더군다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아까 들었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큰 처벌이 나오기 힘들어. 교통방해죄랑 업무방해야. 근데 변호인은 형사재판에 3명을 세울 정도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인정이다, 인정. 나한테 그랬거든? 자,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돈 많은 사람이네. 야, 대단하다. 자. 여기 재판을 이제 이렇게 방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원래는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이렇게 오지 않아. 우리나라의 사법에 좀 문제인데, 형사재판에 피해자를 동참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실제로 원복이 되어야 되고, 피해회복이 되기 위해서 이게 고소를 하는 건데, 정작 얘를 처벌하냐, 안 하냐는 그냥 재판부와 검찰의 싸움이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아무튼 내가 오지 않는 게 맞아. 네네. 근데 갈 수는 있지. 뭐 내가 가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네네. 피곤할 뿐이지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저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를 체크해가지고 내가 피해자니까 피해자 탄원 형식으로 서면을 낼 수가 있어. 서류를. 그래서 내가 반박을 일일이 할 거야. 뭐 검찰이 좀 힘드시지 않게. 검찰님이 바쁘신데 굳이 힘드시지 않게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도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업무방해를 보니까 부분 인정을 하고 있어. 근데 업무방해를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서류 준비를 아예 뭐 검토를 못하고 왔어요, 애들이. 네네. 그래서 기한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그럼 자기네가 법리 검토를 해서 오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재판 날짜가 잡혔으면 미리미리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올 때 증거자료를 다 들고 와야지. 변호사 3명이나 붙여가지고 태도가 아주 야. 그래서 요는 업무방해를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대. 호우숨이 나더라고. 법정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니 입구를 펜스로 막았어. 네. 손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보니까. 드라이빙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중학생을 들여다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거야. 100명은 100명 못한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치? 그거를 물론 변호사분들도 그게 숙명이지. 뭐 살인자가 와서 나를 변호해라라고 해도 선임계를 내면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운명이니까 숙명이니까 그런 거 이해를 해. 참 그런데 현타가 올 거야. 변호사님도 젊은 사람이던데 세 명 중에 젊은 사람이 발언을 하더라고. 네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막내니까 하겠지. 누가 봐도 입구를 막아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해놓고 의도적으로. 네. 그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니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살짝 문제가 있죠. 장사를 못하는데 장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게. 네. 이런 걸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 탄원서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시점부터 장사를 못했고 아예 그래서 문을 닫았고 지금 휴업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휴업계 첨부하고 내 내용 쫙 넣고 그 전에 나왔던 매출자료 이런 것까지 내가 첨부해가지고 내주면 검사님이 편하지. 미리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방청을 하시는 거네요? 무조건 처벌시키려고 하는 거야.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저게 큰 처벌은 안 나오지만 네. 나는 저게 유죄 취지로 딱 선고가 되면 물론 항소하고 아마 상고까지 하실 것 같아. 스타일 보니까 그럼 한 1년 더 가겠지. 네. 난 괜찮아. 그 기간 동안에 쌓인 내 손해를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 한 번에 모아가지고. 진짜 대표님 집요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이게 그래. 싸움이라는 게 사실 끝까지 가서 서로한테 득이 없거든. 이거 뭐 싸워서 이겨가지고
득이 없어. 네. 우리가 어쨌든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 네네. 다 먼지 같은 존재들이잖아. 그렇죠. 어? 이 싸움에서 먼지 대 먼지가 싸워가지고 이겨봐야 이게 뭐 큰 흐름이 생기거나 뭐 내가 뭐 1억 천금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집요한 사람이고 당신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 정도만 딱 내가 비쳤으면 사실 빨리 화해를 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난 이 싸움 무조건 이길 거야. 왜냐하면 저분이 끝까지 갔으니까. 그쵸. 근데 내가 느꼈을 때 저 사람도 되게 집요한 사람이거든. 나도 저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까지 분리기소가 세 번 나왔어. 내가 세 번을 재정신청, 그러니까 검사가 무죄다라고 내렸을 때 내가 다시 보완해가지고 서류 넣어서 다시 올리고 세 번을 해서 저 법정에 세운 거야, 내가. 네네. 유죄 취지로. 이해시키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시 설명하고 왜 이게 영업방해가 됐는지, 그다음 왜 이게 교통방해죄가 되는지, 뭐 저 사람도 안 된다는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네네, 그쵸. 그걸 내가 깨트리려고 내가 세 번을 검사를 만나가지고 거의 한 1년 넘게 만에 법정에 세운 거란 말이야. 네. 나는 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내가 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면에서는. 적이 되면. 근데 보니까 저분도 집요한 사람이야. 저도 보니까 성향 자체가 두 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 중간에 계속 내가 화해 제스처를 취했고, 직접 연락도 했고, 문자도 보냈고, 내가 비용도 다 충분히 드리겠다고도 했고, 재판을 하면서도 네. 재판을 조정을 한 거야, 우리가. 아... 그래서 비용으로 2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해줬어, 다음날. 화해 조서를 쓴 거야, 우리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문구를 쓰면서 뭐 구액을 뭐 정리한 다음에 이런 문구를 썼어. 얍세비 같이. 별 생각 없이 오케이 한 거야, 우리는. 아... 그걸 근거로 문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펜스를 치겠다 이래가지고 화해를 하고 나서 다다음 중가에 펜스를 쳐버린 거야. 영업을 아예 대놓고 못하게 한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업 못할 줄 안 거야. 저분은 아마 그러면 내가 숙이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실제로 내가 숙이고 들어갔고 죄송하단 말은 내가 안 나오더라고. 자기는 우리가 거기다 쓰레기를 막 버려서 그랬대. 그게 소리야. 우리는 거기에 맨날 청소시켰고 우리 때문에 거기를 정리정돈을 했어. 상식적으로 거기가 카페 문 앞이야. 거기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막 하겠니? 쓰레기가 있은 적이 없어. 근데 뉴스에서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제가 펜스를 쳤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청소를 시켜줘요. 펜스를 치냐. 나는 우리 사무실 청소도 내가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사무실 청소를 외부에 맡기는 사람이야. 직원들 안 시키고 왜? 똑바로 안 하니까 직원들 시키면. 네. 내가 하물며 외부 손님이 오는 카페를 내가 얼마나 잘 관리했겠니? 괘씸하다 그랬어. 굉장히 피곤해졌네요, 진짜. 이 싸움이야. 칼을 들었으니까 이겨야지, 이겨야 되는데. 사실 이제 끝까지 가서 뭐 민사 청구하고 막 해가지고 돈 얼마 받아내고 뭐. 물론 적은 돈은 아닐 거야, 청구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세상 살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남한테 또 아프게 하는 거잖아. 그게 어떤 식으로든 또 사람이 돌아오더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야. 이 형사 사건은 내가 일단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칼자루를 줄 수가 있어. 민사 청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 담보를 내가 손에 들고 있잖아. 그 정도는 들고 있어야 내가 저분하고 대화가 좀 될 것 같아. 응? 대표님, 드디어 판결 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뒤에 조심해라. 뭐 어때 기분이? 척척 아파지 그냥.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판결문을 기다리셨잖아요. 법원 소송하시면서. 근데 왜 착잡하실까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좋은 일은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이겼든 졌든 나한테도 때가 묻은 건 사실이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니까 이게 되게 뭐 해피할 일은 아니야. 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독자분들이 카페 길막 사건에 대해서 판결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치. 많은 분들이 이걸 보셨으니까. 네.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 조치에 대해서도 대략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 일반 교통방해죄랑 업무방해죄 인정됐고 벌금 500만 원 맞으셨어. 아줌마가 이제 쉽게 말해서 유죄가 된 거야. 뭐 사실 벌금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자기 말대로.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와서 나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 내가 오래돼서 기억에 변형이 왔을 수도 있어. 근데 내 기억에는 처음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나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난 진짜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니까 약간 시골이잖아. 그래서 아 이 시골에 그 옛날 TV 같은 데 보면 막 동막골 같은 데 보면 약간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 나는 진짜 아 좀 지능이 떨어지시는 분이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상대를 안 하고 이제 지금 분들한테 맡기고 내가 넘어왔거든. 왜냐면 아픈 사람이랑 대화해서 내가 뭐 할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돈이 많아. 돈이 많은 집이더라고. 본인의 의사야, 남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야, 뭐 타워팰리스 살아, 집안에서 내려준 땅들 뭐 많아, 재산도 있어. 부자가 맞아. 이거 재판할 때도 내가 얘기했잖아. 변호사 3명 출석시켰다고. 네. 변호사를 보통 이렇게 법무법인을 선임하면 뭐 이름이 여러 개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조그만 사건에 3명이 출석하는 경우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한 명은 막 전관 느낌이 나는 그런 머리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가 왔더라고. 젊은 사람, 중년,
그 다음에 노년 이렇게 세 분 오셨는데 재판에 이제 몇 번 같이 쫓아가서 봤지. 그래서 세상 살면서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또 배웠지. 다양한 부자가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못될 수 있다는 거지. 하나 배웠지 뭐. 아무튼 판결이 됐고 판결문 좀 읽어보면 고소 내용은 그거야. 피고인은 그 아줌마가 육로 교통을 방해했어. 그리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이 내용이고 증거를 내가 여기 진짜 한 30장 냈을 거야. 그러니까 이긴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 검사님한테 맡겨놨으면 물론 검사님도 많은 증거를 동원해서 이겼을 수도 있지만 내가 30년 전 위성사진까지 다 찾아가지고 청부해서 보내드렸거든. 여기 보면 해당 장소 위성사진, 현장사진, 현장 지도 및 사진, 피의자 장소의 위성사진, 피의자 장소 로드맵 내가 다 따서 보냈지. 건축물 대장 이런 건 뭐 그냥 보내는 거고 블로그 출력물 내가 블로그까지 다 따서 보냈어. 손님들 왔다 간 거. 그다음에 동영상 파일 USB, 교통 방해가 되는 자료, 지적 등본, 현장 로드뷰 사진. 여기 보면 사진, 로드뷰, 지도가 똑같은 단어가 세네 번 나와. 왜? 내가 자료를 한 세네 번 냈거든 여기다가. 나중에 판사님이 증인 출석했을 때 그러더라고. 그만 내시라고. 그만 내고 검찰에 보내라고 해서 내가 그다음에 검찰에 다 보내드렸지. 이렇게 취합해서 좀 증거 써주시면 좋겠다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보냈어. 요는 그거야. 이제 이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소 사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해. 하지만 그게 운영에 대한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었고 또 업무 방해나 교통 방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을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차가 못 지나가게 막아놓고 어떻게. 그리고 뭐 기타 또 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행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쓴 거지. 근데 여기 이제 판결문에 뭐라고 있냐. 중요한 내용만 보면 결국은 도보로 이동해서 이 사건 카페를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영향으로 이 카페는 단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사건 운영의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고의적으로 업무 방해를 했다. 업무 방해를 한 게 맞다 라고 써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 일반 교통 방해를 업무 방해를 고의적으로 했냐 여부야. 고의성이 중요하니까 고의성이 여기 나와 있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있었고 이 사건 카페 운영에 필요한 도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써 있고 도로 막는 걸 건설업자 시켰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건설업자가 그랬대. 이 사건 행위 전에 이걸 하면 이 사건 도로를 막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걱정하는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 땅이 그냥 막아줘라 해서 막무가내로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왔어. 그래서 이제 펜스를 치려고 하다가 카페 직원들의 항의로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번 막았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 31일 날 카페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새벽경에 와서 공사를 해서 막았다. 근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내용이야. 결론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교통방해 고의와 이 사건 카페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어. 그래서 이게 유죄가 됐잖아. 그럼 중요한 거는 뭐 벌금 500 이 사람한테 많은 돈 아니야.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불법이 됐잖아 이게. 고의성에 의한 업무방해와 교통방해죄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저 펜스를 당연히 치워야 돼. 그래서 펜스를 당연히 치울 거고 난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카페 매출이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소송이 언제부터 했더라 이거를. 21년 8월 30일 날 막았네. 2년 반치에 내가 이제 영업을 했으면 벌어들였을 매출이나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이제 이 사람 청구할 수가 있어. 장사를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추산을 해봐야 되는데 글쎄다 뭐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꽤 되지 않을까? 억대가 되나요? 아, 억대는 당연히 넘고 그러니까 매출을 따지면은 10억이 넘어갈 거고 순수익으로 따져도 꽤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그렇게 소송을 하면 된다. YTN에도 한번 나왔었어 이게. YTN하고 이제 두 군데 방송에 나왔었는데 방송사에는 나는 원한이 없어. 방송사에서는 우리 억울함 풀어주려고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그 시행시의 공무원 한 분이 말을 잘못한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되게 먹었어. 근데 내가 그거를 그냥 바로 뒤집을 수 있었지. 아 사실이 아니다 그게.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오늘까지 참은 거야. 왜? 내가 그걸 얘기해주는 순간 이 아줌마가 그 주장을 안 할 거 아니야. 아 자기네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굽힐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참은 거야. 내가 거기 보면 악플이 가득해. 그걸 꾹꾹 참은 거야 내가 오늘까지. 그래서 방송에서 그 공무원분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아줌마도 자신감을 더 얻은 거고 내가 불법이 아니구나 오해로가 있구나 생각한 거고 나도 그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내가 재판 때까지 가만히 있은 거야. 아마 그 재판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내가 그 증거를 내가 일부러 검찰에도 안 냈거든. 네. 재판 시작하고 나서 내가 그 다음 제출했어. 그래서 되게 억울했지만 사람이 때로는 억울함을 견디는 게 좀 필요해. 그 아줌마든 그 아줌마 일행이든 변호사 정도는 내가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쪽에서도 증거를 이제 정리를 하겠지. 그러면 아 이건 우리 실수구나 하겠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겼으니까 됐다. 정정보도 해달라고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메르블루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야 내비 안 나오네 이제. 내비 안 나오네. 누가 씨. 야 이거 안 나오네. 이거 펜션이잖아. 이건 우리 게 아니야. 메르블루 카페를 치면 나오나? 아 여기도 안 나오는구나. 주소 찾아서 가야겠다.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아, 뭐. 아, 여기도 뭘 이렇게 쓰레기가 그냥. 야, 그래도 찾아와서 뭘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나 보다. 아. 담배 봐. 우와. 야, 문 닫은 지 3년이 됐는데 담배가 이렇게 있어. 아, 쓰레기장이네, 쓰레기장이야.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원래 앉아가지고. 네. 캠프파이어 하던 데인데, 쓰레기를 누가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으로 봐봐. 이렇게 있으면 매장에 누가 오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치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원래 우리가 일로 나가야 주차장이거든, 이제.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대표님, 그러면은 메르블루 운영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되나 이제. 의욕이 없어 이제. 너무 오래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원래 여기 멍멍이들 이렇게 뛰어놀고 애기들 뛰어놀고 뭐 그런 장소고. 저기 위에 이제 루프탑이 있잖아. 야, 저거 다 녹슬었네. 아무튼 루프탑에다 저 분위기 즐길 수 있고 뭐 그런 데였는데 누가 이렇게 한 번씩 오나 봐. 그러니까요. 어, 문을 닫아놨는데도 이게 쓰레기들이 막 있는 거 보니까 저런데 저기도 쓰레기가 꽉 차있네. 공사도 이제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한번 하려면 한두 푼 들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면 뭘 해야 되나 고민이야 지금. 문이 왜 열려 있지? 아이고. 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속하게. 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완전 폐가 수준인데요? 그치. 그래도 문제 고민이야. 너무 오래 얘기하니까. 분수. 폭포, 폭포. 이렇게 오랫동안 걱정 싸움을 하셨는데 승소하신 상황에서 뭔가 방치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 그치. 이제 뭐라도 해야지. 그런 고민도 있어.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얼굴이 조금만 알려졌잖아. 네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뭔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 혹시 나락할까? 이제 뭘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장단점이 있어, 그게. 그쵸. 알려지는 만큼 홍보성이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어.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모든 비즈니스는 엄격하면 처음엔 손해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득이거든, 그게. 이건 되게 진리야. 처음에는 되게 얕은 수를 쓰고 이렇게 야비한 행동을 하고 약간 정도가 아닌 길들을 하면 이득인 것 같은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오랫동안 보면은 오히려 손해가 되더라고. 결국은 되게 진짜 꾸준히 대의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추상적인 목표들이 있잖아. 여기 매장에 오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라는 대의가 있어, 예를 들어.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 세팅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좋은 재료를 쓸 거고 뭔가 원가도 더 높여줄 거고 그러면서 더 좋은 가격이 줄 거고 친절할 거고 이런 것들이 딱딱한 맞잖아. 그런 것들이 처음엔 손해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끌고 가더라고. 내가 느꼈을 때는 그래. 그래서 그런 정도 경영을 하기에는 회사든 뭐 매장이든 정도 경영을 하기에는 얼굴을 팔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본의 아닌 정도 경영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도로였기 때문에 다 포장된 도로였는데 우리가 오면서 포장도 다시 했던 건데 다시 해야 되네. 이거 다 드러내고 흙을 두껍게 깔아놔가지고 저거 나무라 이런 거 씌워도 문제야. 그런 게 차가 다닐 수 있을까? 이건 뭐야? 이렇게 정신을 알 수 없는 게 하나씩 있네. 나무 다 쓰러져서 막 죽은 거 봐 지금. 아, 저것도 다 정리해줘야 되고 하려면. 저런 건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닌데 여기를 어쨌든 우리가 길로 쓰면은 저 정리를 안 할 수 없잖아. 보기 흉하니까. 그쵸. 여기 진짜 애정 많이 쏟았는데. 그럼 다음번 이 카페 빈속 사건 영상은 어떤 이제 창업을 하시는지에 대한.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전에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또 몇 년이 지났잖아 이제. 네. 이런 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좋은 경영자를 찾아야지.